괜찮아 다음 나올 거야. 평타를 쳤으니까 이번엔 대박이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3-4 환영합니다. 우리가 옆에 우리 손님 자리 좀 만들자고. 사이백 첫가금이라고? 어, 뒷면이 다른데? 괜찮아, 괜찮아 나올 거야. 전설이 나오고 말 것이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그들만 그 순간에 끌렸던. 아, 어서 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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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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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3-4 3개나 4개 중에 나온다는 거지. 40팩에 2장 평탄 거 아시죠? 3개 4개 나옵니다. 다음번에 나오나? 여기 들어있나? 어? 무거워 대기. 어? 잘 안 움직이는데? 되게 무거워. 아, 모니시아 같은 게 들어있나 본데? 어? 황금 희귀 카드. 아, 황금 희귀 카드를 써. 아, 젊은 여사들 좋죠? 황금 일반. 와우! 와우! 정신 나간 포격수가 황금으로. 크크, 완전 정신 나간 녀석인데. 금이 두 개 들어있어서. 와우! 영웅까지! 몰록 전투장. 아오! 아오! 이 정도면 대박. 전설이나 마찬가지야. 세 개나 나왔지. 이제 슬슬 전설 나와줄 각인데? 아, 안 나오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취해가지고 잘 안 나오나봐요. 카페는 PSM 수장이니까 그냥 차라리 전설 한 연기 나왔으면 좋겠다. PSM 더러운 집단이잖아. 날 괴롭히는 집단이니까 연기 나와서 복수했으면 좋겠다. 복수. 연기 나와라. 연기 나와라, 연기. 나오지마, 나오지마. 어, 나오지마, 나오지마. 어, 되게 뭐, 꾸진 거. 개 꾸진 건데. 아무도 안 쓰고 사제도 안 쓰는 건데. 우, 안 나올걸? 안 나올걸? 아이고. 희귀카는 원래 기본으로 나오는 건데. 날뛰는 것도 뭐, 나름 쓸만하지만 뭐. 굳이 뭐 만들어도 되는 건데. 어, 효과 뭐, 얼마나 나온다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유, 뭐, 영웅? 뭐, 영웅 뭐 나오는데? 영웅? 와, 운파 안 써, 안 써. 안 쓰잖아 이거. 안 써. 어, 안 써. 어, 신입. 뭘로 그래. 뭘로 완성됐네요. 뭘로 완성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전설급이야 거의. 전설급이라고. 이제 안 해도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요? 네. 전설 나왔네. 몰록 전설이나 마찬가지예요 저거. 아, 이거 진짜 안 나오네. 아, 이거 진짜 안 나오면 좀 그런데. 눈보라. 내면의 열정. 제가 점괘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페노님 PSM의 수장, PSM 풍월량 사냥하는 모임의 수장으로서 롤도 뭐 다이하고, 근데 지금 공익으로 빵을 굽고 계시죠. 빵 기술을 배우고 계시는데 제가 올해 운선 신년 운세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세. 아, 구대의 양조사. 술을 많이 먹는다. 공익 끝나고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술을 많이 먹으려고 하지만 친구가 없어서 집에서 혼자서 홀짝홀짝 풍월이랑 같이 술 먹방을 같이 한다. 맨날 인증하잖아. 맨날 술 인증하면서 나랑 친하게 지낸다. 뭐 나쁘지 않죠. 뭐 굳이 좋은 친구 있을 필요 있습니까? 풍월. 아, 황금. 황금 일반 단검 국외사. 소환수가 소환된 이 후에 적에게 피해를 하나 주는 거. 황금이잖아요. 아, 이 황금 같은 공익 생활을 보내고 있네요. 솔직히 공익이면 좋지.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어? 군대 가서 막 저기 강원도 철원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괜찮죠. 아, 운이 좋으시네. 광귀 화염술사, 내 주문이 시전되면 모든 하신에게 피해를 준다. 다가오는 친구들을 모두 피해를 줘서 이제 결국에 혼자가 돼서 평화양식 방송만 보게 된다. 일단 친구는 공익 제대한 다음에 소집 해제한 다음에 사귀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빛의 정령. 빛은 이 하수인은 공룡과 항상 생명인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으면 공룡이 약해지고 피해가 없으면 공룡이 세지기 때문에 집에서만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이것도 지도자. 다른 하수인 하나가 죽을 때마다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다가온 사람을 광기 화염사를 죽일 때마다 카드를 한 장 뽑으니까 본인에게 이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익 생활에 다가오는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 아니다. 그 친구들은 단동 고개사나 광기 화염사를 죽일수록 이득이 있다. 공익 소집 해제된 다음에 친구를 사귄 게 좋겠다. 아니면 중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때 사귄 게 좋겠다. 라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이게 나온 거예요. 카드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친구를 죽이라고. 아니, 죽이란 얘기는 아니고. 지금 다가오는 친구들은 좋지 않은 친구들이다.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전설! 아, 전설이 안 나오네. 이 사람 전설 한 번도 안 났나요? 24팩인데? 벌써 반 깠는데? 이렇게 된 사람 전설이 하나도 안 나와서 레전드로 남는 게 더 좋겠네요. 멀록 있을 텐데. 두 장 멀록 전설이요? 그건 전설도 아니야. 설마 이거 전설 하나도 안 나오면 따지세요. 블리자드에 따지세요. 와우도 많이 하셨으니까 따질 만한 합니다. 전설이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없어. 원래 40팩이면 두 장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전설에 좋은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아 영웅이네. 아, 황금 희귀 카드. 영웅 카드.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취해서 좀 실력이 약해졌네요. 그러니까 맡기죠. 아니, 이거 마지막 할게 이거. 죄송합니다. 아, 신성한 거. 아, 진짜 전설이 안 나오는 거야? 바다사냥꾼. 어? 부금이요? 카페노님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죠? 18번 노래 뭐죠?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로 까야 계정에 좋은 효과가, 이로운 효과가 나오거든요. 이거 너무 심각해. 진짜 전설이 하나도 안 나오면 진짜 심각하거든요. 5만원 날리는 거거든요. 무슨 노래 좋아합니까? 카페노님. 한계는 암흑의 광기. 안 나오는데? 진짜로? 가페랑님! 정말 안 나와. 가페랑님 빨리! 어디 갔어? 빨리 얘기하라니까? 18번 노래 나오라고. 그래야 책임을 반발할 수 있다고. 당신의 노래 틀어도 안 나왔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단 말이야.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빨리 어디 갔어? 빨리 얘기하라. 우는 중이라고? 울고 있다고? 카드 안 나온 것 같고 울어. 전설이 하나 나와야지. 근데 하나 황금 전설 나오면 나이스. 와, 정신 안 포기했어. 황금 두 개. 황금 두 개야. 전설이랑 마찬가지. 손누나죠. 나왔다. 아이씨, 진짜 왜 안 나오냈네. 한 개도 대박이 아닌데 두 개 나와 평탄데. 여기서 황금 나올 거야. 지금 뭐 필요합니까? 뭐 필요해요? 전설 하나 나왔네. 뭐 필요해? 뉴이 굿바이 데이즈? 미라우스? 뭐 필요해? 유이
굿바이 데이스. 존스 필요하다고? 아 오케이. 카페노님이 개정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존스.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알렉스트라자. 그나마 좀 낫지. 쓸만하죠.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저 정도로 뭐. 여기서 전사 하나 정도 나와주면 되죠. 영웅. 영웅 카드. 심리 조작 사지하시면 되겠네. 요즘 용기 사기태서 이세라 알렉트 가면 된다고? 아 뭐 영웅만 나와. 대지의 정령. 그 다음에 정의의 칼날. 어 이거 좋죠. 이거 좋아. 성기사한테 괜찮지. 심리 조작 쓰면 전설 나올 거라고? 뭐라고요? 알렉스트라자 있다고? 있어요 알렉스트라자? 아 그래? 와 쌍 알렉스트라네. 알렉스트라자 그 생명의 어머니 아니야. 와우젠까 아시죠? 생명의 어머니가 둘이라면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겠지. 좋겠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보니까 뒷면이 구려. 뒷면이 구려. 검은 사원이니까 기본으로 가야 돼. 초심으로 돌아가서. 비룡까지 나왔네. 용덱 하면 되겠네. 용덱. 제발 하나만 나와 제발. 어떡해. 안 나오는데. 황금 일반 대박. 속박 풀린 정령. 그냥 정령이 모르는데 속박 풀려가지고 거의 전설급이거든요. 장난 아니다. 플러스 1 과부하 낼 때마다 플러스 1 되니까 과부하를 10장만 내도 데미지가 12에 체력 장난 16대죠. 14대 14에 16 완전 좋다. 진짜 장난 아니다. 와 대박. 와 거의 전설급. 이거 전설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다 전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도거든요. 진짜 대박이다. 개풀. 와 양꾼 하려면 개풀 필수죠. 돌진 양꾼 하려면 돌진 양꾼 5급까지 그냥 오른쪽만 눌러도 그냥 가는 거 아시죠? 야 5급 따놓은 당상이네. 솔직히 전설 필요 있습니까? 돌진 양꾼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와 큰일났네. 아 큰일났대. 아 큰일났네. 아 전설 하나 나와야 평타는 쳐야지. 아 영웅. 영웅 하나 있고 영웅 하나 확보. 어, 박현준자. 영웅! 아, 존재주 또 난 두 장 됐다. 결국엔 두 장이 좋아요. 어차피 얘가 꾸지든 말든 두 장이어야 될 거 아니야. 쓸 거면 쓰고, 쓸라면 두 장 있어야지. 안 쓸라면 안 쓰고 갈고. 안 그래요? 남쪽 바다로 떠나세요. 남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아 맞다. 오늘 카드값 안되는데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이제 토요일 주말에 이거 블리자드에서 확률을 좀 약간 낮춰놨어. 왜냐면 까는 사람이 많거든 주말에. 직장인들이나 뭐 학생들이 주말에 많이 쉬기 때문에 카드를 많이 깐단 말이야. 그 전설이 많이 나오면 더 이상 안 깠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률을 좀 낮춰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말에 깔지 말고 평일날 좀 깠었어야 돼. 낮에 깠었어야 돼. 근데 왜 주말에 깐다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아 큰일났네. 이거 그 뭐 어디 뜨는 거 보니까 뭐 확률 막 조작된다더만. 장난 아니다더만. 블리자드에서 고소한다고?
농담입니다. 아 농담도 못해? 아 부장을 어떻게 왕률을 다 모니터링 하는 것도 아니고 농담입니다. 블리자드 죄송해요. 장난친 거 나올 거예요. 네, 나올 거예요. 번개 폭풍. 어 마지막 하나야. 여기서 전설 안 나오면 평타도 안 되는데. 거미가 부릅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꺼졌다 뭐야. 아 전설인데 와 여기서 꺼지네. 어떻게 어 아 꺼졌어. 아 이거 전설인데 와 아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전설 나오는 건데 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어 어떻게 된 거지. 자 어서 와서 자리에 앉으세요. 와 전설인데. 어 뭐야 없어진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한남인데 어디 갔어. 자동 개봉이에요? 야 저 전설 나왔을 거야. 야 전설 나왔을 거야. 자동 개봉돼. 전설 나왔어. 전설 나왔어. 이거 전설 나왔어. 100%야 전설. 아까 알렉스트라자하고 두 개 봐. 두 개 두 개. 야 두 개 두 개. 야 두 개. 야 두 개 두 개 두 개야 두 개. 알렉스트라자 하나고. 어 뭐야. 어? 아 멀록이에요? 다음 거 무조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평타, 그 다음 사람 한 명밖에 한 개밖에 안 나왔어. 평타도 못 쳤어. 다음 거 무조건 나와. 이거 뭐 운이 몰아쳤거든요. 장난 아니거든요. 다음 사람 진짜 나온다. 누구야? 누가 가져갈 거야? 누가? 누가 전설 다섯 개를 가져갈 거냐? 누구야? 누구야? 와우! 와우 누구야? 제 머리 두 명이 받쳐졌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 수수. 그래 수수님 한번 해줘야지. 흘미더야 하나.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하나와 부처님이여 아 장사하라.